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거. 인터벌스. 인터벌이 뭔가요? 간격, 인터벌 이렇게 얘기하죠. 간격, 인터벌. 인터벌. 중간 휴식 시간 이런 것도 있고요. 오케이, 뭐가 있을까요? 빌? 빌. 뭐든가요? 오케이, 정부서 고지서. 오케이, 뭐 홍보하다, 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100달러짜리 지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 안 나오는데 불이란 뜻도 있고요. 새의 불이. 역.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페어리. 페어리 뭐 중요한 단어죠. 오케이, 저 페어하고 페어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 페어는 뭐 이런 뜻이죠. 공정한 이런 뜻이죠. Fair. 그 외에도 페어 자체가 공정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하고 페어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드하고 하드리가 아무 관계가 없듯이 페어하고 페어리는 아무 관계 없는 뜻이고요. 뭐 페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뭐 공정한, 타당한, 뭐 상당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축제 마당 이런 뜻도 있죠. 품평회라든지 이런 뜻도 있다. 하지만 fairly의 뜻은 상당하게라는 뜻이죠. 상당하게, 엄청나게. 비슷한 말은 뭐 quite 같은 게 있죠. 비슷한 말, quite, rather, pretty 이런 말들이 fairly하고 같은 뜻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단가요? 오케이. 그럼 run out은 뭔지, run out. 그렇죠. 뭔가가 다 돼버리다, 없어진다, 다 써버리다, 뭐 이런 뜻이죠. run out 하면 다 떨어지다. Run out. 오케이. 뭐 time is running out for the trapped miners. Time is running out for the trapped miners.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뭐 뜻이죠. 뭐, we ran out of fuel. We ran out of fuel. 연료가 다 떨어졌어, 뭐 뜻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인데, 그렇습니다. All mammals need to leave their parents and set off on their own at some point.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렇죠. 모든 포유 동물들이 뭐 한대요? 그렇죠. 떠나야만 안 되죠. 모든 포유 동물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부모들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이 어휘들 때문에 물음을 셋업, 원래 뜻은 뭐예요? 셋업 차리다 뭐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뭔가 차린다, 그 다음에 on their own은 뭔 뜻이에요? on their own 스스로 이런 뜻이죠. 스스로. 그다음에 at some point는 at some point의 뜻은 특정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All mammals need to leave their parents and set up on their own at some point. 그러니까 셋업의 뜻을 혹시 뭐 이미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셋업의 뜻은 뭔가를 설치하다, 세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단어의 뜻을 이렇게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스스로 살아간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n their own의 뜻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니까 제기되면서 for themselves하고 같은 뜻이겠죠. on their own,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On their own 이런 표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On one's own 이란 뜻인데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 수업했을 때 for oneself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Without oneself라고 해서. 그래서 on their own의 뜻은 for themselves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at some point는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니까,
그래서 이제 포유동물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말도 계속 부모랑 사는 게 아니죠. 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벗이 떴습니다. 여기까지 뭔 뜻이에요, 그럼? But human adults generally provide a comfortable existence. 이게 뭔 소리입니까? 편안한 존재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이 말이죠. 자식들에게.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해준다. But human adults가 generally provide, give 의 뜻이죠. 일반적으로 준다. A comfortable existence for their child.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편안한 삶을 제공한다.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이 But 말이죠. human adults generally provide a comfortable existence. Generally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쓰이는 뜻이고요. 뭐 같은 말, usually 이런 거 알고 있죠. Commonly, usually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 편안한 존재. 이것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단어죠. 안락한 생활이라고 하면 되겠죠. 안락한 생활. 안락한 생활.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사실 이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 읽기에서 뭐 편안한 존재 이런 식으로 해석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쭉 여기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Enough food arrives on the table. 얘도 이제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충분한 음식이 식탁 위에 도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뭐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식들에게. 그대로 해석하면 충분한 음식이 식탁 위에 도착한다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t regular intervals. 이건 통째로 외워둬야 될 거. 뭐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at regular intervals가 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규칙적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은 간격을 두고서란 뜻이니까 정기적으로 regularly의 뜻입니다. regularly 그냥 at regular intervals 이런 쓸데없는 말을 썼는데요. regularly라는 뜻입니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periodic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periodic 정기적으로 돈도 준다는 얘기죠. 음식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get paid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할 말은 수동태인 거죠. 그렇죠? The bills are paid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휴대전화 쓰잖아요. 그렇죠? 휴대전화 요금 같은 거 그런 거 여기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금들이 다 그렇죠? 지불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And the electricity for the TV doesn't usually run out. 그리고 TV 보기 위한 전기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되지 않는다? 다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여기 TV 보기 위한 전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쓰는 전기 요금 얘기하는 거죠. 전기 요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부모들에 의해서 케어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Enough food arrives on the table. Money is given at regular intervals. The bills get paid and the electricity for the TV doesn't usually run out.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쯤 되면 이제 냄새를 한번 쭉 맡아봐야 될것 같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는 뭔 얘기했냐? 일반적인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들은 어떤 시점에 at some point가 되면 need to leave their parents 하고 set up for themselves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인간은 계속 돌봐준다는 얘기죠. 한참 동안. 맞습니까? 그래서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냄새 맡기 전에 이 문장, 그니까,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얘들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 이 속에 힌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나머지 애들 쭉 살펴봐야 되겠네요. In fact, 뭐 사실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 In fact의 뭐 느낌은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정리할 때, In fact 같은 것들을 쓰겠죠. 그니까, 그거 나서 is probably a necessary part of growing. 그래 놓고 사실은 뭔가가 뭐래요? 뭔가가 아마도 뭐래요? 아마도 뭔가가 뭐랍니까? 필요한 그렇죠. 필수적인 부분이래죠. 뭐의
그렇죠. 완전히 어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 되는 데 있어서 뭔가가 필수적이다. 아마도 필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글쓴 사람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나처럼 뭐 40살이 넘었는데 엄마가 맨날 음식 챙겨주고, 엄마가 용돈 주고, 엄마가 계산서 내주고, TV 요금 내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아, 그건 아니잖아. 이 사람, 글 쓰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냄새 맡습니다. Developing financial management skills. 문제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관리 능력은 스스로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스스로 버는 능력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그렇죠? 꼭 필요하다. Learning from other people's experience. 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뭔가 배우는 거죠. 얘는 좀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뭔가 배우는 게 어른이 되는 것에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뭐 냄새가 좀덜 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Figuring out your strength and interest. 이건 또뭔 뜻입니까? 너의 장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힘이란 뜻이지만 너의 장점과 그리고 흥미를 네가 뭘 좋아하고 네가 뭘 잘하는지 알아내는 거. 관련이 없죠. 냄새 안 나죠. 그렇죠? 위에 엄마 아빠가 돈다 내줘, 다 케어 해줘요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딴 사람들의 경험으로도 뭔가 배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장점과 관심을 알아낸다. 이런 얘기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Managing relationship problems with your peers. Peer가 뭡니까? 그렇죠. 친구, friends란 뜻이죠. Friends. 그러면 뭐 너의 친구들과 발생한 무엇을? 그렇죠. 관계의 문제라니까. 뭐 교우관계의 문제를 뭐 하는 거? 관리하는 거. 친구랑 누군가 다퉜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전혀. 그렇죠? 갑자기 친구 얘기 왜 나옵니까? 부모가 이렇게 돌봐주고 제일 첫 문장도 이제 포유동물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스스로 이제 산다라는 얘기. 결국 인간도 처음에는 돌봐주지만 결국은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다음에 falling out of love with the adults who look after you. 이건 뭔 뜻이에요? 뭐 하는 거? Fall into love 하면 사랑에 빠지는 거고, falling out of love 하면 뭐겠어요? 벗어나는 거겠죠. 밖으로 빠져나. 사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구와? 어른들이죠. 그렇죠? 너랑 돌봐주고 있는 어른과의 사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돌봄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1번하고 5번의 냄새가 강력하게 나네요. 그 다음에 1번이 조금 냄새가 덜 나는 이유는 여기에 그렇죠. Financial이라는 단어는 첫 문장하고는 좀 얘들이 포유동물들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서 독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아니면 하여튼 5번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있죠. If teenagers didn't build up a fairly major disrespect for and conflict with their parents or carers, they'd never want to leave. 해놓고 인팩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for에 대한 얘기. 우리가 for에 대한 얘기를 왜 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for는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까? 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and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for에 대한 얘기. 페어리 메이저 디스리스펙트 포앤 컨플릭트 위드 데어 패런츠 오어 케어러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기 할때 해석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치사면 전치사 목적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은 명사인데 그럼 for의 목적어가 뭐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후의 목적은 뭐겠다? Their parents or carers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빌드업의 뜻, 원래 빌드의 뜻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거, 그 뜻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업 하는데 무엇을 빌드업 한다고 했어요? A fairly major disrespect and conflict.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빌드업의 뜻은 뭐겠다?
뭔가를 마음속에 쌓아놓는 거죠. 어떤 감정을 쌓아놓는 걸 빌드업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어떤 감정이 쌓여나가는 거죠. 빌드업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disrespect하고 conflict잖아요. disrespect가 뭡니까? 무례함이죠, 무례함. 뭔가 뭐 무례 결례 그래 있죠. 그 다음에 conflict는 뭐예요? 다툼이죠, 충돌. 그러니까 갈등이 conflict. conflict 참 많이 나올 단어일 겁니다, 앞으로. conflict 같은 거. 그래서 만약 10대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빌드업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didn't build up 하고, 그 다음에 deid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할 말이 좀 있죠. 시제일치다. 얘랑 연결시켜서 할 말이 있죠. 가정법, 과거인 거죠.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정법 과거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여기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는 뭐의 줄임말이다. will의 줄임말이 아니고 would죠.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didn't build up 나왔으니까 여기에 will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 들어간다는 거. 형태상 가정법 과거라는 거. 그래서 뭐 10대들이 뭐가 쌓아놓지 않는다면이죠. 무엇을 꽤 주요한 그러니까 큰이 말입니다. 꽤큰 무례함, 누구에 대한 그들의 부모, 그러니까 보살펴 주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또꽤큰 무엇을 충돌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다툼이 많이 없다면, 엄마 아빠랑 맨날 싸우지 않는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해요. 그럼 데이에 대한 얘기. teenagers죠. 그래서 teenagers would never want to leave. 10대들은 뭐할 텐데 절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와의 보살펴 주는 사람과의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다 해결돼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아마도 필수적인 과정이야 뭐인 어른이 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 같은데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애착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애착 대상. 그렇죠? 애착 대상과 뭐 하는 거?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과 떨어지는 거면 얘가 나머지 애들 뭐 친구와의 뭐 관계 문제라든지 뭐 너의 장점이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거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뭐 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시다. 부모로부터. 근데 뒤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확실하게 5번인 게 보입니다. Later, when you live independently. 자, 보이죠, 이거? Independently가 뭐예요?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야? Into love야, out of love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관련성이 이렇게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살게 됐을 때, 그러면 away from them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them은 이번엔 뭐로 주었어요? 그렇죠? parents or care. 여기는 you라고 했으니까, your parents or carers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 can start to love them again. 여러분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because you won't need.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할 필요가 없대요?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구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들과 싸울 필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부모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And you can come back sometime. 그리고 너는 가끔씩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뭐를 위해서? 집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밥이라는 게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렇죠. 집밥이라는 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가끔씩 집에 올 수도 있을 거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답인 이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골랐던 답은 뭐? 이거는 골랐다. 얘로 이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배운다. 얘를 골랐던 이유는
어떤 부분이 해저로 끌고 붙어있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경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헤이, 수빈이는 맞았어? 모르겠다. 뭘 골랐는지. 4번 골랐다. 처음에 뭐 어떻게 생각했는데? 4번으로 이끌고 간게 누굽니까? 일단 그러면 peer의 의미는 알고 있었고, 무엇이 오답으로 있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진행한 방식인 겁니다. 일단 뭐 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한 일반적인 포유류와 인간의 차이점.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막 해주잖아. 다, 뭐 필요한 거다 해주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데, 엄마, 아빠랑 뭐만 없다면, 큰 갈등이나 충돌이 없다면, 당연히 뭐할 텐데, 절대로 안 떠나고 싶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임팩트의 의미는, 여기서는 임팩트의 의미는 however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임팩트를 써놨지만. however를 넣어놔도 아주 자연스럽죠. 그렇죠? However, 그러나 뭔가가 뭐다?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아마도 필수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 여기서부터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여기 however 역할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여기 independently, 뭐 어휘는 문제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해석은 됐을 거야.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됐을 때 독립적으로 살, 뭐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겠죠. 애들 다른 걸로 혹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이겠죠. 너는 뭐할수 있게 됐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에 좀 헷갈리게 만들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도 등장 안 해. 알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이제 부모들을 다시 사랑하게 될 건데, 왜 그러냐? 네가 뭐할 필요가, 싸우는 중일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씩 올수 있대. 집에서 만든 일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가끔 집에 한 번씩 들릴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이 되고 싶다. 얘가 답이 되고 싶다면, 일단은, 이런 예를,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등장한 게좀 부적절해 보이죠. 애들이 파이낸셜한 프로블럼을 매니지할 필요는 없는 존재들이야. 그쵸? 그다음에, 이제 변화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33번. 일단 어휘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테크닉, 러블리 테크닉, 사랑스러운 기술이죠. 그렇죠? 러블리 테크닉, 사랑스러운 기술. 사랑스러운 기술은 진짜 사랑스러운 기술이 아니고요. 좋은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괜찮은 거, 괜찮은 어떤 뭐 어떤 거. 여기 보면 뭐 어떤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사랑스러운 기술.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보지 말래요, 말해요, 제발.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기술. 이게 좋은 기술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뒤에 for helping children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스러운 기술의 얘기는 좋은 뭔가를 얘기한, 뭔가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지금 보면 뭔가 추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터브 뭐 하답니까? 방해하다죠. 저기 뭐그 디스터브는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뭐 이제 그 얘기 했었어. 호텔 방 같은데 이렇게 뭐
걸어놓는 거. Do not disturb. 이렇게 하면은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다. 그래서 방해 걸어놓는 거 있다. 불안한데 맞는다. Disturbance 명사형이고요. Disturbance. 그다음에 같은 말은 interrupt도 있죠. 동사로서 interrupt, 그다음에 obstruct, 뭐 disturb, 뭐 interrupt, interfere도 있고요. Interfere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hinder는 뒷다리를 잡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잡는 뒷다. 뭐 hind가 뒤쪽이란 뜻이 있거든요. hind가 hind leg 하면 뒷다리를 hind leg 이라는데, hind 하면 뒷다리를 잡는 사람이라든지, 잡는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블록도 있네요, 블록. 블록. 막는 거죠. 배구에서 보면 블록킹 하면 막는 거죠. 공만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호기는 이제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인터럽트하고 인터피어 같은 거. 그러니까 동의어를 쭉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이렇게 그 트레저러스라는 방법으로 뭐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하면서 막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세인트, 헤이, 성자를 얘기하는 거죠. 성자, 성인, 그러니까 성인, 문자. 보통 이 카톨릭 용어입니다. 세인트. 그러니까 어른이란 뜻도 있고요. 지혜가 많은 사람, 뭐, holy man, sain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도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네요. 첫 문장 속에 빈칸을 넣으라고 했어요. 첫 문장 속에 빈칸.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s toward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is to ask them to blank. ask a to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동사겠죠. 그쵸? 전부 다 동사겠죠.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얘기고, 이어질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 테이크에 대한 얘기.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 말이죠. 테이크는 왜 테이크스도 아니고 툭도 아니고 뭐 투 테이크도 아니고 테이킹도 아니고 왜 이거야. 요렇게 해줘. 요렇게. 그렇죠. help A to do 해도 되고 do 해도 되는 그거죠.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라. 그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동명사다. 왜 그러면 윗꼬라지를 왜 써야 됩니까? 얘 때문이죠. 얘가 몰아서 전치사라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게 is가 이 전체 문장의 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주어는 a lovely technique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는 거죠. A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s toward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안만 길어봤자 it. 이거 그럼 당연히 to 동사에 무슨 소리겠다. 명사정법으로서 것이 얘랑 합쳐서 뭐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멋진 기술은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 댐에 대한 얘기. 칠드런 내신 왔죠.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뭐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부분. 기술은 기술인, 멋진 기술은 멋진 기술인데, 뭐 하기 위한, 돕기 위한 기술이죠.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을. 아이들이 take first steps, 한번 take the first steps. 첫발 떼는 거죠. 아이들이 첫발 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어디로 가는데요? 첫발 떼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만의 어떤 멋진 이야기를 쓰기 위한 첫발을 떼는데 애들이 도와주기 위한 멋진 방법은 그들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있습니까? 그럼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겠죠. 그쵸?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죠. 그쵸? 자기가 애들이 their own unique story를 create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줬는지,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도와줬는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 one story I have done.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One story I have done this way frequently is a tale I call Banner and the Beast. 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까요? 무대, 뭔가 대신 왔죠? 뭐 대신 왔습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은 합법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문법적인 문법적인 이 부분은 문법적인 여기에 뭔가 생략했다 그말 하고 싶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생략했습니까?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럼 이즈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 one story is a tale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도 관계사 대시 생략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is는, 그러니까 이 this가 요거 대신 온 거예요. 요거. 특히 요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done this. 내가 이것을 한 가지 이유. 내가 요렇게 뭐 하라고 했잖아. 그쵸? 요거. 하라고 했던 건데, 내가 그렇게 한 가지 이야기. 어떻게? 자주. 자주. 그렇습니까? 자주 내가 써먹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주 with frequently의 뜻은 자주라고 했죠.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가 자주 써먹었던 한 가지 이야기는 뭐다? 이야기다. 내가 뭐라고 부르는 Banner and the Beast라고 부르는 자기가 이름 지은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experience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는데 이거 자주 써먹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먹었는지 설명을 들으면 이 사람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요청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Banner and the Beast에 대해서. 그래서 it is based on a story called Saint Banner and the Frog,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eller.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 Banner and the Beast에 대해서 이그 뒷부분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Banner and the Beast에 대해서 뭘할수 있어? 그래. 뭘할수 있어? Banner and the Beast는 뭐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원작이 있는데 자신이 그걸 뭐 했다? 살짝 바꿨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 문장. 여기 보면 it is based on 하고 있잖아. 그렇죠? it은 Banner and the Beast 대신 왔죠. Banner and the Beast는 기초하고 있다. 뭐 이야기에 뭐라고 불리는 이게 진짜 원제 제목이죠. Banner and the Frog.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름을 뭐를 뭐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좀 어려운 단어 성민 Banner 이런 말 대신 그냥 Banner로 바꿨고 그다음에 뭐 대신에 Frog 대신에 Beast를 쓴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러면 파운드에 대한 얘기. 수동태다. 왜 수동태를 써야 되죠? 오케이. 자,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구조로 읽는 거. It is based on a story and story인데 어떤 called Saint Beano and the Frog. Story and story인데 어떤 story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eller.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원래 제목이 이거고 또 어디에서 볼수 있는 옛날 책, 이 사람이 쓴 옛날 책에서 그러니까 여기 선행사 전부 다 뭐다? 스토리가 선행사인 거죠. 그래서 얘 꼬라지가 이렇게 생긴 거죠. 에서 발견되는 거. 그렇다면 여기 전부 다 생각하면 which is가 생겨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비교하겠지, 이 사람이. 그렇죠? 인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즐겨 읽는 동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 모르고,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나온 건 원래 이 사람이 쓴 버전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지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디 오리지널 이런 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세인트 비노가 뭐 한답니까? 만난 거죠. 그렇죠. 개구리를 만나겠죠. 세인트는 프로그니까. 어디에서 만난 겁니까? 그렇죠. 늪지대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세인트 비노가 뭐 한답니까? Tell A to do, tell A to do. A 보고 뭐 하라고. 이 순간 당연히 더 프로그 대신하죠. 개구리한테 말했습니다. 뭐 하라고 좀 조용히 좀 있으라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case 주어 동사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in case 주어 동사 뭐 뜻입니까? 그렇죠. 뭐뭐 하는 경우, 뭐좀 해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in case는 뭐라고도 볼수 있느냐? if처럼 생각해도 되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는 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in case가 나오면 조금 해석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만약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씁니다. 조용히 하라 그랬어. 야, 조용히 해. 개구리 보고 조용히 하라 그랬으면 개구리가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 경우를 나온 거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the frog 대신 온 거죠. 개구리가 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 세인트라는 단어가 캐톨릭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구리가 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좀 조용히 해. 됐습니까? Later he regrets this in case God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frog. 그렇죠? He는 계속해서 세인트 비노 대신 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원작 속에 이런 얘기 계속 원작 설명이죠. 원작 속에서 성인이 뭐합니까? 성자가 후회하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 거죠. 조용히 해내 방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in case 또 나왔습니다. 뭐뭐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뭐뭐 이번에 in case는 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이 즐기고 그렇죠. 사운드 그러니까 뭐 개구리 소리, 개구리 소리를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신께서 저 소리를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내가 그걸 못하겠구나라고 후회했다는 뭐 그런 뭐 하여튼 얘기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얘들이 서양 애들이 읽는 옛날 동화 얘기인가.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nvite란 단어가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invite 뭔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 invite가 권하다라는 뜻이 있는 걸 몰랐다 치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I invite children 하면 뭐 여러분들 invite 뜻이 초대하거나 나는 애들을 초대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좀 가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invite A to do 거잖아. invite A to do. 자, invite 누군가를 초대해놓고 뒤에 동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뭐 하라고 초대하는 거잖아. 누구 뭐뭐 하라고 초대하는 거. 그러면 이걸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초대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밥좀 먹으란 얘기고요. 그렇죠. 제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한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이 하나 있어. 이번 시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뭐 해라라는 깨달음을 주니까 좀 확장해라. 그런 특징이 계속 보여. 됐습니까? 그대로 보면 애들을 초대한 거야. 근데 그 뒤에 think of different animals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 대신 different animals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frog 대신에 다른 동물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한테 권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한번. For the saint to meet. 그 다음에 이 to do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그렇죠. 형용사적인 거죠. 그렇죠.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만날 동물. 얘는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뭡니까? 의미상. 누가 뭐뭐 할 동물.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됩니다. 비노라는 그 성자가 만날 다른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and different places.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나왔냐 하면 여기에서는 원작에서는 말시죠. 근데 이 사람은 말고, 그렇죠? 다른 말, 육지대 말고 다른 장소, 다른 동물도 한번 생각해 보렴. 그렇죠? 또 다른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보렴. 계속해서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그다음에 댐은 different animals 대신 왔죠. 그러니까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게 돼. 그다음에는 뭐 Saint Bean 대신 왔고요. 그렇습니까? 애들한테 아 다른 개구리 말고 뭘 만날 수 있겠니? 늪지대 말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애들은 알게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염소를 생각했어. 염소를 늪지대에서 만나는 게 어울립니까? 아니죠. 염소를 만나다가 뭐 산에서 만난다든지, 그렇죠? 바위가 많은 산이 이런 식으로 해. 이게 무의식적 지금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거지. 애들이 막 재밌어하지 마. 그렇습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막. 야, 너희들만의 이야기 좀 바꿔보렴. 다른 동물.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만나는데, 뭐, 산 위에서 만나는 게 낫겠고, 나무 위에서 만나는 게 낫겠고. 그렇습니까? 지금 교묘하게 공부시키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And then I tell them the story, including their own ideas. 오케이. 얘 꼬라지에 대한 얘기. 동명선의 뭐, 가장 기본적으로 동명선의 현재 분산의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현재 의사죠. 스토리를 꾸미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모아고 있는, 담고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단 말이야. 자기가 이제 좀, 뭐 이런 걸 애들이, 여기서 이런 거 만났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애들이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거죠. 관련을 하는 거죠. 애들이 막 재밌어 할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세 대한 얘기. 이슨 자기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이런 거 뒤에서 찾는 거 아니고요.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뭐저뭐저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s walk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이 뭐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Of involving children. 뭐의? 아이들. 이번에 involving은 얘하고 다좀 다르죠, 이번엔. 이번엔 동 명사인 거죠. 뭐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뭐 하는 효과적인 방법?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좀더 보면은 뭐 involve A in B가 뭐입니까? involve A in B, A를 B에 포함시키다, 껴준다는 뜻인 거죠. 껴준다, 심의 뭐 시체마다 심의 준다 이 뜻이죠. A를 B에 심의 주는, 그렇습니까? 포함시켜주는, 할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애들을 어디 심의 준대요? 아트에 심의 준 거죠. 그래서 이 아트는 아트인데 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여기 art라고 했는데, 과정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과정. 과정에 애들을 포함시켜주고. And they love. 그리고 애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Hearing their ideas used. Used에 대한 얘기. 수동태다. 자, 구조는 뭐냐. Hear A 어떤인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 얘가 만약에 뭐, 그러니까 문법 문제 나오면 여기에 use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선생님, 얘는 직업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유지해야죠.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한테 꿀맘 깍대,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막 하면 꿀맘 깍대면서 이 자식아, ideas가 유수를 하냐, 유수를 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아이디어가 이용하는 거야, 이용된 거야. 그렇죠. 사용된 그들의, 그렇습니까? 사용된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참, 아 미안, 냄새 한번 맡으러 갔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냄새 한번 맡. 어디쯤에서 원래 냄새를 맡는 게 중요한지는 꽤 많이 가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뭐 요쯤, 짧게 잡으면 요쯤에서 냄새 맡으러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비교해서 원래 이야기는 이랬는데 나는 요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원래 이야기, 원래 원작은 이런 내용이니까 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게 바로 자기가 사용한 방법인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Help you complete the story before you tell it. 그러니까 여기 다시 들어가면 그 멋진 방법, 줄여서 이것도 다 해석할 필요 없고요. 내가 사용한 그 추천할 만한 방법은 그들에게 뭐 하라고? 여러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이야기 완성하도록 일일이 좀 도와주렴이라고 요청하는 게 멋진 방법이다. 아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hoose some books they are interested in. 일단 얘 냄새 나죠, 엄청.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그 책을 좀 골라달라고 하는 거지. 책좀 골라주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그래서 돈이 재밌어하는, 야, 니들 재밌게 얘기하는 책좀 많게 좀 추천 좀 해줘. 그렇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해달라 그랬으면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자기가 각색한 거야? 한 가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갖고 뭐 한다 이런 얘기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뭐 여기에 자기가 사용한 방법이 뭐가 되냐? 원작은 있는데 그 원작 속에 애들이 니들이 옛날에 읽어본 책 중에서 재밌는 거이 책이 왜 재밌었다고 생각돼? 어떤 이책 다른 이야기 속에 어떤 점 때문에 재밌었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죠. 뭘 읽으래요? 그렇죠. 가능한 많은 독후 감상문이죠. 이 독후 감상문 좀 많이 읽으렴. 맞습니까? 안 되죠. 애들 뭐딱 싫어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막 절대 하기 싫어요. 애들 하나도 재미없어 하겠죠. 숙제된 것 같고. 뭐 학원 선생님이 시킨 것처럼. 뭐, 이번엔 뭐 하라고 하라는 얘기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랍니다. 그리고 뭐 하랍니까? 그래서 써머리가 뭐죠? 요약이죠, 요약. 맞습니까? 그러니까 북 리뷰를 얘기하는 북 리뷰. 절대 하기 싫어하겠죠. 완전 재미없어 하겠죠. 이야기를 듣고 감상문 요약본을 쓰렴. 자, 내가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의 내용이 뭐였는지 요약했어. 완전 싫어하겠죠. 아빠 싫어! 막 이러면서. 아, 싫어. 꺼져. 난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글이란 얘기죠. 뭘 글이랍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에 대한. 그들의 경험, 니들이 겪었던 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그니까? 그럼 얘는 좀 냄새가 나는데, 나는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다, 요거까지 있고, 요둘 중에 하나가 좀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한게 뭡니까? 애들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동물, 개구리 말고 뭘 만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말쉬 말고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좀 더,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할수 있겠어. 이게 뭐 비노가 만난 그림, 개구리 말고 다른 동물 한번 그려봐. 다른 장소로 한번 그려봐. 이랬어도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냐? 얘 때문에 안 되냐. 그렇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 한 거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라. 얘들아, 니 경험을 한번 그려보렴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오답이었던 원인, 수민, 뭘까? 이걸 골랐고. 너무 답을 성급하게 고르는 것 같은데, 이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랑 관련된 걸 골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번이 답일 수 있게 이거를 고쳤습니다면은, 여기에서 얘기한 자기가 사용, 어디서부터에 대한 얘기냐면, 넓게 보면, 인디 오리지널부터 시작해서, 뭐, 요까지라고 보면, 여기에서 얘가 답이 되려 그러면, 뭐, 애들한테 뭐, 책을 고르라고 시키고, 그렇죠? 니들이 재밌는 거 가지고 와봐라고 시켰다든지, 그렇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한테 좀 들려달라고 하,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사용한 거는, 그렇죠? 또 A는 4번을 골랐다. 얘를 골랐던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럼 얘가 답이 되려면
이글쓴 사람이 이렇게 착하면 안 되겠죠. 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너도 나 같아야 될거 아니야. 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안 들어? 야,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거꾸로 설명해봐. 내가 이야기 들려줬잖아. 응? 내가 비노랑 개구리 이야기 들려줬잖아. 어? 그거에 대해서 니들이 느낀 거 빨리 써갖고 내. 이런 내용이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쓴 방법이. 근데 이 사람은 I invite them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different animals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지금 다시 이야기를 incomplete, 불완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바꾼 다음에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를 통해서 다시 완성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중학교하고 좀 다르죠? 수업이? 시험이? 됩니까? 자, 계속해서 요약문 넣기입니다. 냄새를 잘 맡아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어휘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 34번 아닌가요? 아, 맞습니까? 예. 어휘부터 볼까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나요? 404번. Ancestor? Ancestor 하면 반대말이 뭐예요? Ancestor의 뜻은 조상이죠, 조상. 그렇죠? Ancestor 이거 누가 아니잖아, 빨리 보내놔. Ancestor. Ancestor 하면 조상인 조상. 조상이고 갑자기 누구냐? 일을 안 시켜서 그러네. Ancestor. 그다음에 반대말도 중요한데.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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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깜이 좀 칠라고 했군. 그 다음에 반대말은 디센던트입니다. 애시스트하고 디센던트하고 둘 다는 모두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주시고요. Descendant. 애시스트 반대말 디센던트. 아이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와버리네. 그 다음에 디센드란 단어도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Descend. 디센드는 내려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조상하고 자손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손은 밑으로 내려가야지 자손이 있잖아요. 디센드는 내려가다. 디센던트는 후손. 앤시스트는 조상. 다른 단어는 없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to know how to determine whether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네, 전부 다 읽어봤고, 그 다음에 뭐, 뭔 소리며 무슨 내용 이어질까? 오케이, 문법적인 거 먼저 할까요? It은 당연히 가주어진 주어죠. 네, 그 다음에 whether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이죠. 그렇습니까? if로 바꿔 쓸수 있는 외도고요. 그렇다면 뭐 해석은 어렵대죠. 뭐가 어렵답니까? 그렇죠.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How to determine. 뭐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냅니까? 하나의 문화가 더 나은지, 다른 문화보다 나은지 아닌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됐습니까? 자, 첫 문장 읽어봤고, 그럼 이어질 내용은? 일단 이런 걸로 봐서, 디터민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절대로 디터민하는 방법은 아닐 것도 같아. 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낼 수 있는지가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 그 내용이 이어지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이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낫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더 낫죠? 그렇죠? 중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더 낫죠? 그렇죠? 일본 문화는 저급한 문화고 중국 문화는 더 고급의 문화고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그거를 디터민하는 방법이 쭉써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게 공식적으로는 우리끼리 야 한국 문화 최고 일본 문화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암만 영어 지문이든 국어 지문이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읽어봐도 어느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은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런 내용인 어떻게 하면 더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기조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닐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뭔 아직 냄새 맡으러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 같으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 그럴 수도 있어.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밑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는 게 언제 냄새 맡으러 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 문장도 읽어봐야 되겠죠. What is the cultural rank order of rock, jazz, and classical music? 이렇게 묻고 있죠. 무슨 뭐예요? 문화적인 순위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겠죠. 문화적 순위의 순서. 뭐의? 락의, 재즈의,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그 해석을 했어. 문화적 순위가 뭔가?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클래식 음악이 락 음악보다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락 음악이 더 낫다고,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락은 좋은 거고 클래식은 이거야. 주관적인 거지, 이거.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만 봐, 안만 읽어봐도 지금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더 낫고 락 음악은 별로야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여러분 쭉 계속 글을 읽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글들을 국어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게더 낫고 어느 게더 못하다고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그냥 서로 옳다고만 얘기합니까? 서로 다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디퍼런트 한 거지. 어느 게 better고 어느 게 worse라고 절대 안 가르치잖아. 그 교육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쓴걸 보고 skeptical한 거지. 비관적인 거지. 이렇게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뭐 한다? 안 좋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묻기는 그렇게 물어서 도대체 뭘 근거로 락 1등, 재즈 2등, 클래식 음악 나안 들어.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가 나왔어. when it comes to가 뭐예요,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중요한 표현입니다. when it comes to 할때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의미. when it comes to의 뜻은,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의 의미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적으로 to가 전치사의 to라는 거. look forward to 할때 to처럼. 자,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 public opinion polls라고 했죠, about whether cultural changes are for the better or the wors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의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얘기한 여론조사. 됐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볼 텐데, 여론조사는 조사인데, 뭐에 대한 여론조사입니까? 문화적인 변화가 for the better or for the worse. 더 나은지 아니면 더안 좋은지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자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어질 내용이 뭐겠다? 뭘 해봤단 얘기입니까? 지금 뭘 해봤다? 문화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대중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looking forward would lead to one answer and looking backward would lead to a different answer.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들 보이죠? 특히 이 단어. 뭐 하고 있다? 내용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 것과, 자, 이건 기대하다가 아닌 점인데,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미래를 전망하는 걸 얘기해요.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뭐할 겁니까? 끌고 간대죠. 그렇죠? 어디로 끌고 간답니까? 한 가지 대답으로 끌고 간대죠. 그리고 뭐 하는 거?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뭐할 것이다? 매우 다른 결론으로 이끌 것이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뭐에 대한? 뭐에 대한 미래? 뭐에 대한 과거? 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에 대한. 문화, 그러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공감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봅시다. 요즘 애들 뽀로로 봅니까? 안 보죠. 여러분들 열심히 뽀로로 보고, 아, 여러분들 뿡뿡이 보고 자랐나? 아, 여러분들 뿡뿡이 세대겠네. 그렇죠? 자, 왜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느냐? 요즘 애들은 뭘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몇년뒤 세대 애들은 뿡뿡이 모르죠. 그렇죠? 걔들은 뽀로로 보고 자랐죠. 그렇죠? 그 전에 애들은 또 뭐, 여러분들 이전에는 그 텔레토비 있죠. 그렇죠? 텔레토비, 여러분 텔레토비는 거의 그건 반복? 뭐 하여튼 뭐.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뭐라고, 아, 그때 참 좋았는데. 디스코 막뭐 롤러장 뭐 니들만한테 우리 롤러장 많이 다녔거든. 에이, 그게 참 재밌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건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짜증 내면서 회상합니까? 아니면 좋게 생각하는 거지 과거를 회상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디스코 막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힙합이라든지 이런 거 듣잖아. 그러니까 이건 컬처럴 체인지즈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looking backward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better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이렇게 거꾸로 앞으로 비디오 테이프 돌리듯이, 어? 동영상 돌리듯이 앞으로 쭉 가봐. 그러면 요즘 내 나이 좀된 애들, 요즘 젊은 애들이 하고 노는 옷, 입고 다니는 옷, 듣는 음악 마음에 들어 합니까? 그래서 왜 저런 걸 듣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worse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까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글 쓰는 사람이? 자, 아, 모르겠죠. 만약에 여가 이걸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와야 돼, 뒷부분이구나. Our children would be horrified if they were told they had to go back to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Horrified가 뭐예요? 공포에 질린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애들은 뭐할 거다? 공포에 질릴 것이다. 뭐, 가정법 과거 나왔죠. 절대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여기에 뜨는 그들이 만약 뭐 한다면? 듣는다면, 이거죠. 수동태가 듣는다면. 뭐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야만 한다고. 어디로? 그렇죠. 조부모 세대의 문화 속으로 돌아가서 살아야만 한다고 얘기를 듣는다면 공포에 질릴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할아버지 세대에 스마트폰이 있었겠다. 그쵸. 집 전화밖에 없었지, 집 전화밖에. 니가 얘한테 같이 놀자고 전화하려고 그러면 집 전화 걸어갖고, 누구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몇 시까지 오라고, 뭐, 뭐, 초롱공원에서 기다릴 테니까 몇 시까지 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러고 놀았습니다. 공포에 질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합니다. 아까는 our children 나왔는데, 이번엔 our parents 나오고 있죠. 그니까, our, 그니까 지금 뒤 앞에서 한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저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looking forward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점점 변하니까. 하면 looking backward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 하는 거죠. Our parents would be horrified. 이거는 부모님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겁에 질릴 거예요. If they were told they had to participate. 그들이 뭐 해야만 한다고? In the culture of their grandchildren. 손자들의 문화에 같이 막 힙합 빠져 있고, 아니, 힙합 빠져 있는 거 하여튼 뭐, 힙합 음악 들으셔야 됩니다. 트로트는 금지됐습니다. 막 이러면 할머니가 관광버스 타고 춤추고 막 이러면 법을 건드렸구나.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못하십니다 이러면 공포에 질린단 말이죠. 아이고 그렇게 놀아야 재밌는데 막걸리 한잔 하면서 놀아야 재밌는데 막 이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자기가 했는 말들을 여기에 humans tend to가 떴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이 children이든 parents든 뭐든 간에 다 뭐, 어디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human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래놓고 인간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냄새 맡으러 갈 준비를 하죠. 만약에 여기에서 느낌이 왔다면, 여기에서 느낌이 왔다면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갑니다. Humans tend to 인간의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감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까지 읽으면 드디어는 냄새 맡으러 갈수 있어. 그렇습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란 존재의 경향성은 어떻다? 변화를 어떤 변화? 자기가 경험해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냄새 맡으러 가기 전에 그러면 한 문장 정도 더 읽고 냄새 맡는 것도 좋고요. After a certain age,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정한 나이가 된 이후에 어떤 특정 연령이 된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감수성 예민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춘기라든지 여러분들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에 공감을 못해 잘.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거 크게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이런 나이대 한뭐 20살까지 요즘 지난 다음에 뭐가 뭐 한답니까? 불안이 증가 안 되죠. 이거 rise up 올라가는 얘기 하는 거예요. When sudden cultural changes are coming.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냄새 맡아보면, 뭐 인간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찾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죠? 뭘 찾는 경향이 있답니까? 협동. 뭐 사이에? 세대 간의 협동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답이 될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Seek가 look for N입니다. Search. 추구하다, 찾다, 구하다. Seek. 그 다음에 be forgettable of what they experienced. 그럼 뭐, 이거는 tend to be forgettable 하면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그렇죠. 경험을 망각하는 경향이니까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adjust. 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까? 또 나왔어요. 자, adjust는 뭔가 변경이죠. 변경. 근데 적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적응. 원래 뜻은, adjust의 뜻은 변경하다, 고치다, 수정하다라는 뜻입니다. Adjust. 조정한다. 그 Adjust. 오케이. 그래서 뭐 modify 같은 단어가 있으면 modify, M-O-D-I-F-Y, modify, revise, adjust, fine tune, modify 이런 것들, rearrange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한답니까? 빠르게 적응한대죠. To the new environment, 어디에 새로운 환경에 정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 뭐 다른 동물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위에는 make effort 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까? To remember what they ancestors did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을 얘기하는 거고 tend to like 뭐 하는 경향이 있다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What they have grown up
인까지 봐야 되네요. What they have grown enough, grown. 여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온 환경. 그렇습니까? 자라온 것,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gotten used to it. 그리고 뭐, 아니죠. 이게, 그렇죠. 익숙해지는 경향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온, 지나온 거죠. 뭐 지나온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라온 과정에 있었던 것 하면 되겠죠. 자라온 과정 속에 있었던 것과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까? 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여기 frustrated 한것 같은데 약간. 아니죠. 다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다는 걸 빨리 캐치해.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뭐가 달라졌다는 거. 어저스트 빨리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댑트 해야 될거 아닙니까? 빨리 님의 이 말은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35번으로 가면 되나요? 이번에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입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좀 짜증나는데, 짜증나는 이유는? 그렇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하지만 늘첫 문장은 중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어휘는 뭐가 있을까요? 어휘는 그게 어렵지 않았다. 인디케이트 합니까? 근데 인디케이트 단어는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좀안 좋을 것 같아. 이게 인디케이트예요. 인디케이트. 이게 인디케이트. 그러니까 이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뭐그 인디케이트의 단어 뜻은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어떤 계기판 같은 거 있죠. 계기판에 있는 바늘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 그런 게 인디케이트랑 제일 맞는 어떤 단어적 느낌입니다. 나타내다 이렇게만 갖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느낌이고요. 계기판에는 바늘들이 하는 행동이 인디케이트야. 또 됐나요? 어시스트는 헬프의 의미죠. 명사도 되고요. 돕다, 도움. 축구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시스트. 그러니까 그럼 온 스테이지 앵자이어티는 뭐예요? 온 스테이지 앵자이어티. 온 스테이지 앵자이어티. 무대 공포증. 앵자이어티. 불안, anxiety. 뭐 uneasiness 이런 것도 있으면 uneasiness, nervousness, unrest, insecure 이런 것도 있고요. 뭐딴건 없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문장 무지하게 늘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주제 찾기를 많이 뭐 많이 다 그래. 왜 그러냐면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뭐첫 문장이 아니 첫 문장 짧다면 조금 이렇게 한 앞부분 덩어리 늘 중요하고요. Public speaking is audience centered because speakers listen to their audiences during speeches. 네, 좀첫 문장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중연설은 뭐예요? 청중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딱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대중연설이 청중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청중 위주다. 청중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대중연설은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청중들한테 들어서 아,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그 흐름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생각을 그렇죠 깨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 빌리프라고 하고 제너럴 빌리프로 깨는 내용입니다. 동의하는 생각을 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연설이 청중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왜? 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붙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listen 한다고 이야기. 말하는 사람이 듣는다. 그래서 뭐를 듣는다? 청중들의. 실제로 듣는, 안 들리겠죠, 그 사람들이. 말 대화 잘하는, 대화 못하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듣는 게 아니고, 그 반응을 뭐 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청중들의 반응을. 그래서 막 수업하고, 막 소리 보이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듣는 반응. 나, 듣는 스피치. 말을 하는 동안. 그니까, 이 사람들 지금 반응이 어때? 라는 걸 말하는 사람 계속,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니까, 자,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대중연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중들이 중요하고 그 이유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디언스들의 반응을 뭐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 살피는 내용이 뭔지 뭐를 살펴가지고 뭐, 퍼블릭 스피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승리를 설명하겠죠. 그런 다음에 they monitor audience feedback, verbal and non-verbal signals on audience gives the speaker 그렇죠? 뭐 되게 지금 얘기부터 되는 스피커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입법적으로 여기에 뭔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시그널즈하고 안 어디언스 기브 더 스피커 사이에 하는 당연히 이것만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관계되면 쓰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뭐 한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대죠. 안테나 세우고 있대죠. 그래서 후방에 탈핀만 넣는 거예요. 오늘 청중들의 반응. 그렇습니까? 피드백 반응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피드백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표의 문법적 의미는 뭐냐? 얘랑, 그렇죠. 얘랑 뭐다? 동격이다. 그렇습니까? 동격의 쉼표죠. 그러니까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 그러니까 뭐를 통했다. 피드백, 뭐인? 그러니까 뭐,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인? 구두적, 그리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말이고, 언어적이고 또 언어적이 하는 그런 반응들. 그렇죠. 뭐 이런 반응이, 넘버벌 시그널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청중들이 누구에게는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뭔 얘기, 앞으로 뭔 얘기 할지 준다. 아, 뭘 살피겠다. 어떤 것들을 살피고, 어떤 피드백에 따라서, 그러면 피드백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 대처를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돌고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번 방향이 되겠습니다. Audience feedback often indicates whether listeners understand, have interest in, and are ready to accept the speaker's ideas.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뭐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누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스피커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높은 거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피드백은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 그렇죠. 듣는 사람들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뭐 준비가 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 준비가 되어야 전부 다 이제 외도 안에 다 걸리는 거죠. 인지 아닌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버벌 앤 넘버벌 시그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관련 높은 문장. This feedback assists the speaker in many ways.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피드백의 그렇죠. 이거를 뭐 도와줄 수,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 그러면 이어질 내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in many ways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런 게,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데, 흐름 문제, 특히 지시사들 있죠. 지시사들, 개념사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시 모대시로 왔기 때문에, 왼쪽 피드백 대신 왔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봐도 볼 것 같죠? It helps the speaker know when to slow down, explain something more carefully, or even tell the audience that he or he will return to an issue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the close of the speech. 제가 많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길긴 한데 어쨌든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이게 이제 to 뭐도 되고 안 도 되는 이거죠. Help A to do 되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뭐 하도록 알도록 도와준 겁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 좀 속도를 줄여야 될지, 또 언제, 그렇죠, 뭔가를 더, 그렇죠, 세밀하게, 세심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또는 심지어 또 뭐 해야 될지, 그래서 말해야 할지, 이거 tell A, B입니다. 그렇습니다. A에게 B를 말하나, 이 말이죠. 언제 말해야 할지, 이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못 돌아가요. 됐습니까? 고등학교 읽기에서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 해, 언제 속도를 놓쳐야 할지, 언제 설명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when to, when, 다 걸린 겁니다. when to slow down, when to explain, when to tell. 됐습니까? 이게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앞에 걸 자꾸 까먹어요. 됐습니까? 이게 when to한테 다 걸린다. 여기 동사 있죠? 동사도 when to한테 다 걸린다. 언제 해야 할지 문제입니다. 네, 누구의 청중들에게 여기 이제 이거는 스피커겠죠. 단수잖아요. 단수입니다. 스피커겠죠. 언제 말하는 사람이 뭐 할 건지, 되돌아갈 건지, 어디로, 지금 중요한 내용이겠죠. 중요한 이슈, 중요한 설명하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언제 다시 한번 더, 이 내용 좀 이따가 언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잘 모르신 것 같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설명하고 나면 아실 거니까 이따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라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질문과 대답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 대답, 질의응답 시간. 세션 하면 어떤 행동의 덩어리를 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t the close of the speech, 이거 말, 이건 뭐, 그렇죠. 마칠 때죠. 말을 마칠 때 언제쯤 다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 피드백을 받고 할 수 있는 조치인 거죠. 그렇죠? 뭐, 목표를 치거나, 좀 더 이건 못 알아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러고서 뭐래? 막 이러고서 막. 외국인들이 뭐, 제스처 크잖아. 뭐라니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 이건 잘 이해 못 했구나. 그렇죠? 다 설명하고 이런 것도 좀 얘기하는 것도 아주 관련이 높고요. It is important for the speaker to memorize his or her script to reduce on stage anxiety. 그래서, 아주, 진주어죠. 그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좀 자주 보이네요, 의미상에서. 그니까, 누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뭐를? 스크립트. 스크립트 하면, 그렇죠. 쭉 써놓은 거죠. 자기가 말할 것들을 글로 써놓은 거. 말을 글로 써놓은 거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국법으로 영화 스크립트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렇게 검색하죠. 그쵸? 자막. 그니까, 자막도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왜? 그렇죠. 무대 공포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니까, 갑자기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잘 기억해야지 유창하게 말할 거고, 그래야지, 아, 무대 공포증 무서워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피드백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 그니까, Audience feedback assist, helps 의 뜻입니다. helps. 도와준다. 예. 누구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뭐를 만드는? 자, 존경스러움도 되지만, 깊은. 그렇습니까? 심화된. 그렇습니까? 심화된 연결. 그렇습니까? 깊은 연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respectfully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자, 그 존경스러운이라고 치자. 그래도 다 꼬는데 문제가 안 돼. 됐습니까? 누구와의 연계, 청중과의 아주 깊은 연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됐습니까? 자, respectful은 숙고할 만한, 곰곰이 생각할 만한, 이런 것도 있어요. 깊은이라고 여기서는 쓰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답은 어느 걸 고르셨나요? 찍었다. 1번을 찍었다. 찍었다. 나는 할 말은 없다. 시간이 늦었다. 이상하고. 네,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기훈이 몇 점 받았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한 10점까지 안 되고, 한 5점? 친구는 이런 게 안 되는 게 문제야. 뭔 얘기를 하는지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도 빨리 기분이 되고 다닐 텐데. 열심히 하는지. 36번 하면 되나요? 오케이. 자,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2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이제 내가 한 단계씩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36번 때도 됐죠. 그니까, 그 뭐,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36번 때가. 일반적으로 높고, 물론 스킬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또 어떤 친구들은 난또 뭐, 어휘가, 어휘, 뭐, 주중에 어휘는 몰라. 이런 게좀 어렵다. 사람만 조금씩 잘할 수 있겠어, 어려운 파트들이. 근데 그런 어려운 파트들이 뭔지, 그, 뭐, 문제집도 살짝 까먹자.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을 나는 보는 분들한테 어떻게 쓸 것을 권하냐 하면, 지금은 뭐 학교 중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원래 그 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부터 먼저 좀 풀어보세요. 그니까, 자신 있는 파트부터. 그니까, 그거 하면서, 그걸 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 간단하게,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뭐 하면 좋긴 하겠지만, 나는 해야 돼요. 하니까. 뭐. 간단하게 내가 출제자가 된다면, 아, 이런 것도, 이런 문법적인데, 이런 것도 못 느낀다,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뒤죽박죽으로 대충, 뒤죽박죽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글이 이렇게, 아, 이런 얘기를 했고, 앞에서 비교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결론이 되니까 얘들이 쪼개져 있어. 그 순서가 이렇게 돼. 보았다라는 거야. 왜 글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글의 순서가 다른, 이런 문제 말고, 배열하는 문제 안 알고, 다른 분야는 순서대로 되어 있었다는 게 중요해. 거기다. 그쵸? 왜 이런 순서가 되는지 생각하면서 또 보고.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자기 고객마다 좀 취약한 리스트를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순서를 매기는데, 그 책을 쓸때 어떤 식으로 풀냐. 그나마 그 여러 개, 이건 제일 어려워하고, 이건 그나마 좀 쉬워, 이렇게 좀 순서가 있었다는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이제 좀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를 풀고 나서, 그 다음 정복해야 될건 제일 어려운 거 많이 마시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쉬운 거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서를. 그냥 막 무조건 이것부터 막, 뭐, 이런 거 문제에서 이런 거 계속 붙여주고 계시지 마시는 거예요. 자, 36번 문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단 이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 할 건데요. 이것도 첫 문장에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늘 그겁니다. 이어질 내용이 무엇일지. 근데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어질 내용을 그래도 좀 말이 되도록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잘안 들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basic difference between an AI robot and a normal robot is the ability of the robot and its software to make decisions and learn and adapt to its environment based on data from its sensors. 라고 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디부터 먼저 하면 뭐 어떤 어휘들이 있었나요? Obstacle. 장애죠, 장애. 허들이죠, 허들. 비에. 비에. Circumstance. 환경. 환경. 형편. Circumstances. 오케이. 그래서 환경이라는 의미를 잡던 부분은 별로 안 나오네, 나는. 또 드디어는 뭐 스페스픽 뭐예요? 스페스픽 특정한인데 특정한이란 단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또 이거 요 덩어리 통째로 해야 되는데 to be a bit more specific 이게 뭔 뜻일까요? 자 그럼 뭐 이런 거다 털어내고 to be specific만 남았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뜻이면 be specific 하는데 뭐다 하겠지 다 그치 다 그렇죠. 이게 특정하니까 특정하다고 그렇죠. to be specific 하면 특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요 이게 뜻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좀더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뭐 specific 스포라는 수고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아지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스, 여러분들이 스페스픽의 뜻이 좀 알아 물어보면 스페스픽 특정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스페스백에 늦게 있는 모든 애들이 요런 거 스페스백 요런 거 하는 거 스페스백 집어서 뭘 하자면 모르는 거 여기에 집중해서 들여다보자면 이런 느낌이 스페스백이라는 단어의 느낌입니다. 원래 배꼽이 되고 이렇게 보는 이런 느낌 스페스백 단어의 느낌 됐나요? 뭐 오면 여러분 다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첫 문장 이게 얘부터 시작이죠. 보니까 뭐 이거 나왔잖아, 그렇죠? 디퍼런스 미팅을 했으니까 비교다, 그렇죠? 비교에 뭔가 비교하겠다. 얘는 뭐 다른 차이점은 이래요라고 일단 얘기하겠죠. 차이점은 이렇고요. 얘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비교하는 겁니다. 컴페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기초 아주 뭐 기본적인 차이점이죠. 그렇죠? 뭐와 뭐의 인공지능 로봇과 그리고 일반 로봇의 비교한단 말이죠.는 뭐다? 능력이다. 능력은 능력인데 뭐의 로봇 뭐 로봇과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의 능력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럴 거. 뭐? 이게 또 청구동사의 형용사적용법이에요. 그렇습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뭐할 능력? 결정할 능력, 또 뭐 할 능력, 배울 능력, 또 뭐 할 능력, 적응할 능력. 그 전부 다 또 변형 문제야. 에빌리티 비율이 있어. 그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전체 투도. 뭐에 적응할 능력? 환경. 어찌? 라는 말에 질문을 어떻게? 센서로부터 온 데이터에 좋아요. 센서로부터 뭐 어둡다, 밝다, 이런 것들. 춥다, 덥다. 센서로 정보가 주겠죠.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환경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배우고 또 적응할 그런 능력이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배열에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얘도 대명사들인데 대명사가 대신 합니다. 맞습니다. For instance, if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such as running into obstacle, then the robot will always do the same thing. Such as go a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자, 일단 뭐 하고 있다? 예를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라 그러면 앞에서 뭔가 일단 뭐 한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 그렇죠? 이시 뭐 대시 아 어디 갔어? 아 이시 아니군요. 이거 부사공문 내용이에요. 뭐가 생겼냐면 if it is가 생겼어요. If it is.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뭐 한다면 마주친다면. 뭔가가 마주친대요. 여기에 is은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를 is로 해서 기본으로. 만약 로봇이 마주친다면 부사공문입니다. 얘기했었던. 부사공문 나오면 짜증나는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이런 수출이 좀 많이 빼야 돼요. 만약 로봇이 뭐를 마주친다면 똑같은 상황.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장애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러면 로봇이 늘 할 거래죠. 뭐를?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뭐와 같은 왼쪽으로 장애물을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명령에다 뭐가 나타나면 일단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뭐가 앞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지나가라 라고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계속 똑같은 짓만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여기에 생략된 게 또는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야? AI 로봇이야, 노말 로봇이야. 노말 로봇이야, 이거는. 아, 이거 노말 로봇의 예를 들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For instance, 뜨고 나서 구체적으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계속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 짓을 노말 로봇이 한다고 했어.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와 있냐? 노말 로봇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노말 로봇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노말 로봇을 뜨는 이런 짓을 회유가 나와. 그렇죠? 그럼 얘 이글 다음에 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여기에 아 이 니즈 생각했는데 그 이 니즈가 하는 짓이 봐 맨날 똑같은 짓을 한대. 그럼 이거는 아 이 앞에 뭐가 노멀 로봇의 일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그 정도 파악하고 좀 더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노멀 로봇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때 뭘 보든지 좀 더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An AI robot, however, can do two things the normal robot can't. Make decisions and learn from experience. 자, 여기서 공격적 공격을 해서 뭡니까? AI 로봇의 일반적인 걸 다시 설명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AI 로봇은 뭐 할 수 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일은 두 가지 일인데 어떤 할 수가 없는 관계되면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두 가지 첫 번째 뭐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뭐를 통해 뭐 하는 거 돈에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 그럼 이런 얘기했으면 그거 구체적인 뭔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봐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등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it will adapt to circumstances. 몇 가지만 딱 읽고도 말 이런 단어들 막 나잖아. 조금 이게 뭐 대신 왔어? 그렇죠. AI 로봇 대신 왔다는 거 딱 가면 딱 냄새 맡을 수 있죠. 그렇죠. 뭐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대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다운 얘네. 네. 됐습니까? And they do something different each time. 그리고 뭐 할 수 있대? 뭔가 뭐를 할 수 있대요? 다른 짓을 할 수 있대죠. Something different. 언제? 그렇죠. 매번 어떠한 상황에 뭐 했을 때 직면하게 마주치게 됐을 때마다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애물이 왔어. 근데 보니까 막 오른쪽은 뭐 돌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가기가 힘들어. 또 왼쪽은 뭐 장애물 같은 게 뭐 돌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쌓여 있고 뭐 뻣뻣하고 깔끔해. 그러면 AI로 오면서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반대로 그 다음 갔더니 이번에 왼쪽에 자갈 같은 막 귀 안 들어와.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노말로는 맨날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여기 뭐가 있건 말고 왼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The AI robot may try to push. 자, push A out of. 근데 뭘 같아? Push A out of. Push the obstacle out of the way. 이거를 치우는 거죠. 됐습니까? 혹시 밀다고 뭐 목적으로 나왔고 out of the way니까 뭔가 이렇게 치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AI 로봇은 뭐 할 수 있다? 애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장애물을 치우려고 밀어내려고. 그렇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 또는 뭐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가 이쪽 양쪽 다 막혔어. 그러면 밑으로 기어간다든지. 그런가? 그러면 뭐 목표를 그거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아이 저기 안 가. 다 막아놓은 거 있는 날 새끼 누가 테스트하는 거야. 딴 데 갈 거야. 그니까 목표를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A 다음 B라는 거 정해졌고요. 그니까 거의 정해졌고요. 거의 To be a bit more specific. 자 여기 보면 이 말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말을 딱 나오면 이 사람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설명하자면 위에서 이 박스 안에서 뭐 했으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했어. 뭐라고 그랬냐면 뭐 애들은 뭐 뭐가 다르냐면 로봇의 능력하고 또 소프트웨어 뭐 할 능력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센서가 좀 달라 라고 해놓고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까? 또 노멀 워시어 보여준대죠. 일반적인 로봇이 뭐를 결정적,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결정론적이란, 결정론적이 뭐냐 보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대해서 결정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끝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결정론적인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 노말 로봇은 결정론적 행동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뭐 하여튼 얘가 뭐 이 분명히 이쪽에 뭐 장애물이 많고 이쪽은 편한 길이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로봇이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이 편한 길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닥치고 무조건 얘는 뭐가 있는 데 있으니까 무조건 왼쪽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야. 결정돼 있단 말이야. 답정 너란 말이야. 결정론. 그게 결정론적 행동. 이미 결과가 자, 저 로봇 노말 로봇이야 장애물 만나러 가지 쟤한테 왼쪽으로 가라고 입력해놨어. 쟤 오른쪽으로 피하러 갈 것 같니? 왼쪽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 이게 결정론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이 말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결정론적 행동.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 이렇게 그렇죠. 즉 다시 말하는 말 다시 말하자면 자, 근데 좀 어렵게 들어왔어. 자, 이게 뭔 뜻이냐? 뭐에 대해서?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입력값의 묶음에 대해서 이 말이야. 입력값의 묶음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입력값의 묶음. 자, 아까 계속 예를 들면, 자, 내가 장애물 건너가야 돼. 왼쪽에는 장애물이 많아. 오른쪽엔 장애물이 없어라는 정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혹시. 됐습니까? 이런 정보 한꺼번에 딱 가지게 됐어. 근데, 뭐한데? 항상 만들어낸 데죠, 뭐를. 똑같은 별로. 왼쪽으로도 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인풋, 입력, 아웃풋, 출력. 인풋은 뭐 그대로 하면 입력과 출력인데, 주어진, 그니까 그대로 하면 주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로봇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다음에 아웃풋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 하는 행동. 오케이. 여러분, 문제집 사서 할 때하고 막상 실제로 시험 쳐봤을 때 느끼는 건 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뭐 너무 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뭐 니들 중에 뭐 고1 풀어갖고 고1 두 번 하는 애들 없잖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37번. 자, 첫 문장이 짧네요. Collaboration is the basis for most of the fundamental arts and sciences. 일단 어미는 뭐가 있을까요? Collaboration, 협동이죠, 협동. 아, cooperation 이런 단어들이 있죠. Collaboration. 우리 콜라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콜라보로 뭐 했다는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뭐 group work, team work, cooperation. Cooperation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Fundamental도 뭐 그렇죠.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펀더멘털의 의미는 내가 어휘는 공기와 같다고 얘기했죠? 그때 그런 느낌이 펀더멘털의 느낌이에요. 그니까 기본 아니야? 기본? 뭐 이런 거. 그니까 그 다음에 아나토미 해부학이죠. 그니까 아나토미가 해수학이면 아나토미스트는 알겠죠. 그 다음에 메리. 자, 이거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리의 의미입니다. 메리의 의미를 확대 안 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잡아보면 메리를 쓴 이유가 한 명으로 파는 거죠. 그렇죠? 난 상식이 좀 있어,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마리 퀴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렇죠. 남편 얘기 막 나오죠. 그렇죠. 남편하고 뭐 퀴리 부인 남편하고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사람이 여기 메리를 쭉 써놨어. 이 짧은 새끼들. 그렇습니까? 그다음 플레이 라이트는 뭘까요? 플레이하고 라이트하고 합쳤었는데 극작가 각본가 대본 쓰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 쓰는 단어죠. 플레이 라이터 드라마티스트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니까, 또 뭐가 있을까? 바로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렬하기에서는 이제 앞부분이 중요하죠. For example 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is often believed that 이라든지, 그 다음에 similarly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일단 for example이 뜰라 그러면 뭔가 설명 좀 하고 for example 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imilarly는 비교하는 건데 유사점을 비교하는 거겠죠. 뭐 한 얘기 그러니까 similarly가 나오려고 그러면 뭔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충 답이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자, 원천문학의 뜻은 뭐다? 협동이 뭐다? 기초래죠. 그렇죠? 뭐를 위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예술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가 예술도 발달시키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핵심이고 뭐가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협동도. 국부장군 없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 보시면 For example, his sketches of human anatomy were a collaboration with 딱 봐도 이태리 사람 이름 같죠? 델토로 좋습니다. 축구 이제 축구 좋아하는 멋있는 대리인 잘 알아요. 이거 이탈리아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축구고 야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태리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요구하는데 보면 뒤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와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남자 아저씨 고추까지 이렇게 끼워갖고 팔 보려고 그렇게 있는 그런 분위기 있지. 그렇지? 레빈스타운 뭐 네모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맞는 그런 분들 있지. 그렇지? 그게 열심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연구하고 그런 분이냐. 누구 연구하고 그런 분이냐. 됐습니까? 그 기식, 그 지식을 통해. 그러니까 히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됐습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꼴도 안 풀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나토미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이 A가 어디 뒤로 가야 되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뒤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그렇고요. 이렇게 너무 이제 앞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그의 뭐를 그린 인간 해부학을 그린 스케치들은 뭐 이게 주머니가 여기 뭐로 갔겠죠. World collaboration 뭐 공동 작업이었다. 누구와 이 사람과 여기 그래서 일단 총 진짜 총무를 안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직업은 뭐 해부학자죠. 뭔가 뭐, 이 대학의 파비아. 아니 뭐 이태리 도시에 있는 파비아 대학교의 이 사람과 공동작업이었다. 그들의 이 사람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무엇을 공동작업은 어떻다? 중요하다고. 왜?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자 여기 가만 보면 메리는 원래 뒤에 누가 나오면 누구누구와 결합하는데 여기 사용된 것은 메리 A with B로 A와 B를 결합시키다. Combine 그렇습니까? 여기서 결혼하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it은 뭐에서 왔냐? 대어 콜라보레이션에서 왔어요. 근데 공동작업이 뭐와? 예술가와 과학자. 여기서 예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자는 이 아나토미스트.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 is often believed that 자, 그러니까 지금 흔히 알려진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흔히 알려진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라고 믿어진다. 이거 뭐 수업할 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센데 이거 That Shakespeare, like most playwrights of his period, did not always write along. 그래서 뭐 Shakespeare가 못같이 대부분의 극작가들같이 무엇의 그가 살던 시대죠. 그가 살던 시대 대부분의 극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뭐했다? 혼자 글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협동 작업했단 말이에요. And many of his plays. 여기 play의 뜻은 희곡이죠, 희곡. 그니까, 많은 작품들이 are considered. 여겨진다, 수동태. 뭐로 해야 된다? 공동 작업인 것으로. 그니까, collaborative or were written. 또는 rewritten. 다시 쓰여진 거죠. 그니까, 그가 그의 원래 작품. 그니까, composition의 원래 뜻은 음악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곡인데, 여기서는 국작가니까. 글 쓴 걸 얘기,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작품이 있고, 그리고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로미오 앤 줄리엣 같은 썼죠? 썼는데 이거 좀 이렇게 고쳐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더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 공동 작업이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저씨 나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다음에 A를 바로 붙일 수 있는지 봐야 되겠네. 그렇게 정도 상식이 있는, 그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뭐 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기계라든지 반면에 남들이 관심 있다 아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나토미 나왔고 이 히스가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예를 붙이면 되겠다라고
이제 제일 먼저 셰익스피어의 예를 들었고요. 셰익스피어의 예와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입니다. 그의 스케치를 개인적으로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he collaborated with their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뭐 했다? 협동했다. To add the final details. 뭐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세부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가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같이 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similarly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몇 번째 예를 드는 거였는데 세 번째 예고. 그쵸? 세 번째 예고. 그러니까 similarly 이 얘들이 이 단어가 다른 것들 앞으로 못 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바로 얘 때문입니다. 그쵸? 그니까 Mercury's husband가 stopped. 그만했대죠. 그의 his original research. 자신이 원래 하던 연구를 중단하고 and joined Mary. 마리퀴리랑 뭐 했다? 함께 했다. In hers에 대한 얘기? In her research겠죠. 그렇습니까? 마리퀴리의 연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니까? 그 다음에 데이는 마리퀴리 부인과 마리퀴리 퀴리 부인하고 퀴리 부인 남편이겠죠. 그 다음에 went on to, 계속 했던 얘기죠. Go on to collaboratively discover. 그래서 유충부정사의 부정동법이죠. 뭐 하기, 계속했다.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어찌 발견하기 위해서? 협동하여 라듐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동법이죠. 그리고 and it으로 바꿨을 수 있죠. and it, and radium 대신 왔죠. and radium이 뭐 했다? overturned 했단 말이죠. 그리고 라듐이 뭐 했다? 확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에요. 뭘 확 뒤집어 엎었답니까? 오래된 믿음이죠. 오래된 생각. 뭐에 대한? 오케이. 피직스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과 화학에 대한 낡은 생각을 뒤집어 엎었다. 그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순서가 다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각각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딱 봐도 B가 보여야 돼. 왜냐? 얘 때문에 제일 먼저 모르겠죠. 그쵸? 뭐 얘기를 좀 했어야지 얘가 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similarly 때문에 얘도 뒤를 묻는 거예요. 그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뭐에 대한 얘, collaboration이 기본이 된다라는 첫 번째 예로는 셰익스피어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친구가 다 이게 제가 그랬는데 사생활 하려고 자세한 거 하려고 이 사람이랑 같이 했어. 그리고 그들의 협동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데 예술과 뭐를 결합시켰다? 과학을 결합시키는 어떤 거의 아주 초기 단계의 시도였어. 비슷하게 이 사람도 둘 다 과학자긴 했는데 자기의 연구는 죽은 마르키리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라듐을 발견했는데 그 녀석이 라듐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뉴턴의 세계관이죠. 뉴턴의 어떤 물리학 이런 세계를 완전히 박탈을 내버렸어. 이런 식으로 좀 이어주고 이런 그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슬슬 찍기 시작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거 이제 수업을 하실 거거든요. 뭐 좀 잘 준비한 학교는 따로 이렇게 프린트볼을 만들어 갖고 줘요. 그니까?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어쨌든 시험 문제에 나올 텐데,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 나올 텐데, 그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무슨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지,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단고나, 여러분 어차피 다 자율학습 하기로 했으니까, 자율학습 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고나 좀 하세요. 됐습니까? 예, 이번 주처럼 다음 주에도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